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베거입니다. 월요일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은 참 반갑지만 이번 주 시장은 참 답답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이번 주 기대되는 점은요.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일정들이 참 많단 건데요. 네. 먼저 화요일 밤 미국 CPI가 발표되고요. 수요일에는 미중 정상회담 발표, 또 목요일에는 지스타가 개막하고 금요일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 상장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일정들이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매도 금지 이후에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할 거라고 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기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넉넉한 시장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또 일부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선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갭 상승을 꾸준하게 보여왔던 부분이 그 일적인 증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굳이 나쁘게 보지 말자로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불확실성이 바로 이 채권 금리에서 오는 불확실성입니다. 하지만 이런 채권 금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11월 14일 날 미국 CPI가 생각보다 낮게 형성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일말에 대한 관점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이제 오늘 시장 자체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요. 그만큼 이런 개별주 양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보고 가자. 보고 가자. 녹록치 않은 시장이지만 이번 주에는 빨간불이 좀 잘 켜지도록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체크 포인트 들어가 보죠.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에 비트코인이 최근 연고점을 찍었죠. 또 주식시장에는 가상화폐 관련주가 강세인데요. 또 STO, 토큰 증권이라고 하죠. 이 토큰 증권 시대가 시작될 거란 기대에 주목받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가짜돈인데 이 가짜돈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빨리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고 대신 금리 인하 시기에 가장 늦게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물 화폐가 아니고 이제 가짜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을 더욱더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가장 떨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크게 달궈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은 방향적인 부분 자체는 여전히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을 내비치고 있다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단기적인 이슈는 바로 이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이슈겠지만 결국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을 크게 보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있고 또 한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우리 기술 투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가상화폐 관련주를 보자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추천주를 집어드렸던 것이 바로 이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또 반등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오늘 이제 등락 자체는 커지고 있지만 뭐 내일 시장까지는 좀 더 탄력을 좀 붙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고 대신 이런 기업들은 좀 단기성에 대한 매매로 우리가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도 지분에 대한 보유 이슈가 되는 기업이 중에 한 군데인데요.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반등을 나오면서 다른 여타의 증권주와는 조금 사뭇 다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외적인 이슈로 인한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종목의 공통점은 그만큼 낙폭이 컸다라는 부분이겠고요. 오늘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 창투사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창투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상화폐라든지 AI 로봇 관련된 이슈가 될 때마다 들썩거리는 기업들이기도 한데 에이티넘 인베스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역 구간에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반등을 좀 붙이는 과정이 오늘 이제 갭이 조금 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선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난 다음 추세적으로 돌려내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우리가 요 ATM 인베스트까지 좀 더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관련주들 개별적으로 전략 알아봤습니다. 오늘 항공우주 관련주들도 강세죠? 네, 맞습니다. 뭐 한국판 나사에 대한 설립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법제화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은 이제 AP위성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이 조금 개별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좀 더 오늘 시장에서 쉽게 움직이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 항공우주청 관련된 이슈는 꾸준하게 나타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단발적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를 좀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큰 종목군들을 본다면 인텔리안 테크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가 오늘 시장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시가가 상당히 낮게 잡혀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적적인 이슈가 이미 악재로 선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 다만 봉의 캔들을 보면 이 양봉 형태로 올라오는 양상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하반경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반등에 대한 부분을 붙이고 있는 과정이니까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감 해소된 거고 앞으로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산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항공 우주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들썩거리는 기업인데 오늘은 큰 움직임 자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한번 챙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주 항공청 이슈가 단발적 이슈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좀 계속해서 네. 지켜봐도 좋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아침에 너무 춥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아침 전국이 영하권 추위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때이른 강추위에 의류주들도 오늘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낮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면서일까요? 이 윗꼬리를 좀 다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의류주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오늘 강추위 우리가 이제 수능 주마다 항상 추운 날씨를 매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강추위가 오는 모습인데 그러면서 현재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강세를 좀 보이는 모습. 다만 이제 장중에 상승폭을 조금 줄이면서 하락 전환되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선 이제 신성통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스퍼 의류라고 하죠. 조금은 이제 그 가격대가 이제 보편적인 가격대에 대한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탑10몰을 통해서도 많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여름 의류보다는 겨울 의류가 좀 더 마진폭이 확대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현재 강세를 보이는 반면 오늘 장중 움직임이 좋았던 뭐 한세시럽 같은 기업들은 지금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지금 환율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는 다시 한번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에 좀 잡혀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기업을 더 소개시켜드린다면 태평양 물산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이제 계절주에 대한 성격을 조금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겨울마다 이슈가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업 자체 우리 태평양 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모 관련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위털이라든지 오리털에 대한 부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깜짝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놓여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ASR 종목이 있는데요. 주석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 10월 말에 좀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오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더라고요. 네, 다른 여타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빠지는 반면에 이 주성 엔지니어링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최근 들어서 10월 달 돼서 추천해 드렸던 것이 이제 DIT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 두 가지는 이제 SK이닉스 또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SK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주가 추이가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늘에 대한 상승세 좀 이어간다고 보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다른 여타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오늘 하락폭은 크지만 결국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오늘 일회성 하락으로 저는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14일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반도체주들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대장주로 해서 바로 밑으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로 들고 오셨습니다. 또 겨우하면 네, 살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이제 에너지 관련주 앞서서 이제 대성 에너지를 한번 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한번 봤던 부분이었고 크게 이제 원유 수입과 LNG 관련된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원유 수입 안에 이제 LPG도 섞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LPG
에너지가 액화 석유가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원유 수입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제 대성 에너지는 흥구 석유, 뭐 중앙 에너비스 극동유화 같은 기업들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고 LNG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천연가스 추출되는 가스에 대한 부분이니까 요 기업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이제 중앙에너비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단발적인 호재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니까 조금 변동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대응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석유에 대한 판매나 또는 이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SK에 대한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국제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때이른 추위로 인해 가지고 연말까지 이런 에너지주들에 대한 흐름이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서 1차적인 목표가를 잡은다면 19,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중앙에너비스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